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인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영빈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여럿이 함께 만날 때는 괜찮은데 단둘이 남겨지면 어색한 친구 있지 않나요? 얼마 전 모임에 나갔는데 통화한다고 한 명이 나가고 화장실 간다고 한 명 나가고 결국 어색한 친구랑 단둘이 남겨졌고 저는 가고 싶지도 않은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뭐야, 너 화장실 온 거 아니야? 볼일 안 봐? 어색해서 나왔어. 다 나가고 영석이랑 단둘이 남으니까 할 말도 없고. 친구끼리 왜 그러냐? 아 몰라, 둘이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어색해. 나는 이러는 네가 더 어색하다. 뭔가 같이 있으면 식은땀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사이, 이런 사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색한 사이라 그래. 헤이 타일러, 이 말은 진짜 미국식 영어로는 뭔가요? 한지혜님이, 타일러, 미국 버몬트에서는 여름에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버몬트의 여름 음식 한번 소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타일러 라쉬, 굿모닝. 굿모닝. 일단 버몬트에서는 여름에 뭐 먹나요? 그런 게 딱히 그래도 뭐 우리처럼 팥빙수. 아, 버몬트면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 버몬트는 유제, 그러니까 농가가 많고 목장도 많다 보니까 수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 어떤 농가에 잠깐 이제 이렇게 차 세워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그 농부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있어요. 예. 맛은요? 그 약간 도정식물 같은 그런 맛을 또 입혀서 하긴 하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이 있군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자, 그래서 나 오늘 표현이 타일러도 이런 사이 있지 않나요? 어색한 사이. 그럼요, 있죠. 네. 네. 가능한 피하는 사람들. 아니 그리고 아까 이런 있지 않나요? 모임인데 네 명 있는데 둘은 좀 친한데 한 명은 조금 막 그냥 그저 그런데 이 둘이 진짜 밖에 뭐 담배 피러 나간다든지 뭐 사러 나가버리면 둘이 있으면 갑자기 대화기가 그런 사이. 뭐 억지로라도 대화를 해서 하죠. 어색하지 않은 척을 해야죠. 네. 저도 되게 외향적이고 한데도 가끔 어색한 분이 있긴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자, 그럼 영어로 바꿔본다면 이거 어때요? We are not a close friend. 정말 근접해요. 지금 근접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아니야. 친하지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봤어요. 네, 일단 이제 friend까지 넣으실 거면 두 명이잖아요. 나와 그 사람을 포함해서 두 명이 될 수밖에 friends. 없잖아요. 네, we are not close friends 라고 하셔야죠. We are not close friends. 네, 근데 준비한 표현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타일러, 나 어색하다면 이제 그 단어밖에 생각 안 나요. 타일러가 알려준 거. A-W-K-W-A-R-D. Awkward. Awkward. 네. 왜 그래? We are awkward. 그럴 때는 이제 we're awkward라기보다는 it's awkward. 상황이 어색한 거지. awkward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차라리 처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We are not close friends. 네네네. 그걸 좀 더 짧게 해보실래요? Not close friends. 아, 이렇게 줄이시는구나. 예, 미국 사람은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짜 미국 영어를 줄였는지 봅시다. 달려가 준비한 표현은요? We're not that close. 와우, one more time please. We're not that close. 자, friends가 결국은 안 들어갔고요. 네. We are not that close. We are not that close. 왜 이렇게 된 거죠? To be close라고 하면 친하다는 거죠. 그러면 친하지 않다라고 하면 not close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We're not close. Uh-huh.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we're not that close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that가 하는 역할을 여기서는 그리라는 역할. 우리가 그리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에 있었는데 일부러 그 이제 안 가려고 한 게 어색하기 때문인데 왜 화장실을 그냥 안 가냐. 왜냐면 그렇게 할 정도로 친하지 않으니라고 말을 하겠죠. 상황에 그렇죠. 맞춰서. 네, 그러면 we're not that close. 그럼 타일러, that이 빠지면서 we are not close 이렇게 하면 느낌 전달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는 앞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안 간 이유랑 연결이 되질 않아요. 아하.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하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친하지 않아요. 어허. 네, 그냥 친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 의미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달라져요. 맞습니다. That가 빠지면 친한 사람이 있을 때만 화장실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간데 조건이 되는 게 여기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that close. 그러니까 그렇게 close.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지. We're not close라고 하면 내가 화장실 가려면 항상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얘는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갔다라는 말이 돼 버려요. Close, close. 우리 스펠링 한번 짚어 주셨나요? Close. C-L-O-S-E. Close. Close. Close는 가까운. Close가 아닌 close. 아, 이건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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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은 close. 우리 문을 닫다 close는요? 그 문을 닫다 close인데 발음이 다르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오, 아, 네, 네.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C L O S E 똑같은 단어인데 네. 문을 닫다 때는 close. 네, 네. C L O S E close. Z. close. 그리고 네. 가깝다 친구처럼 가까운 할 때는 close. 네, 네. 어, 이거는 가까운이니까 we are not that close 이렇게 되네요. 네, 네. 김영빈님 영어 듣도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